이야. 오늘은 부산 남포동에 있는 돌고래 순두부를 다녀왔습니다. 남포동에 꽤나 유명한 순두부 맛집인데 저는 단 한 번도 안 가본 집이라 드디어 한번 찾아와 봤네요. 남포동의 구제시장 쪽 근처에 가면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옛날 건물이라 뭔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들어섰는데 사람들이 북적북적했습니다. 다행히 자리는 있어서 바로 앉아 순두부로 주문했어요. 순두부가 나왔는데 뭔가 단촐하고 수수한 한상이 나왔습니다. 김치가 잘려진 김치가 아니라서 아, 딱 봐도 담근 김치구나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김치는 함께 주신 가위로 숭덩숭덩 썰어주고 순두부 한번 보면 조그만한 뚝배기에 군침 도는 순두부찌개가 나왔는데 뚝배기가 생각 이상으로 조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순두부를 먼저 싹 맛보니까 어? 이건 무슨 맛이지? 제가 평소에 알던 순두부찌개랑은 맛이 좀 다르달까요? 뭔가 짭조름하면서 달짝지근한 게 자극적인 맛이었습니다. 역시 순두부는 밥을 이런 냉면 그릇에 줘야 슥슥 비벼서 먹을 수 있거든요. 평소 순두부찌개를 먹으면 좀 삼삼한 맛에 그냥 밥 한 술, 찌개 한 술 이렇게 먹었는데 여기 순두부찌개는 자극적인 맛이어서 밥이랑 비벼먹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입이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질 때쯤 먹어주는 냉국 맛은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치도 맛있고 어묵볶음도 맛있는데 순두부 자체가 자극적이어서 사실 반찬도 필요없는 맛이었어요. 근데 순두부 다 때려넣고 어묵도 같이 비벼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쓱쓱 비벼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었습니다. 뚝배기가 작아도 밥 한 그릇에 딱 양이 맞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괜히 밥 더 주문해서 배 터지게 드시지 마시고 한 그릇 뚝딱 하시고 깡통시장 맛있는 먹거리 드시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뜨끈한 순두부에 쓱쓱 비빈 밥맛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추천! 그럼 오늘도 부산